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혼자 하는 의사소통을 저희들이 의사소통이라고 그게 부르지 않습니다. 혼자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형적인 의사소통 형태는 아니죠. 누군가하고 하게 될 텐데 이 누군가와 관계가 그 고려되기 시작한 이론이 화용론입니다. 화용론은 이 문장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걸 밝히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런 걸 다루고 있죠. 누군가 지금 통화한 얘기 들어봤더니 여기 인문대 세미나실, 여기 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현재 세미나실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미나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경우가 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까? 여기 지구야. 이 경우가 뭔 경우일까? 좀 드물죠? 누군가 외계에 친구가 있거나 이러면 이 이야기가 맥센스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체로 이 문장을 쓸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죠. 지구 안에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내 말이 맞아 하고 계속하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너 좀 이상해졌거나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거란 말이야. 처음에는 한 번 정도는 뭐 나 조크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 몇 번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화용론이라는 건 뭘 감안합니까? 이 문장이 참이에요. 그렇죠? 이 문장 다섯 개 다 참입니다. 현재 내가 세미나실에 있다면 이 문장 다섯 개 다 참이에요. 그런데 언제 어떤 문장을 선택합니까가 지금 화용론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상대방이 누구인가,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이 소위 상황과 맥락이 개입되어서 문장을 초이스하는 문제를 화용론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요. 화용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의미가 굉장히 불안정해 보입니다. 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뭔가를 계속 의미를 이렇게 조절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때 썰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제가 썰이 대단히 통찰이 있는 철학자라고 보는 것은 특히 이 부분에서 그 인상을 크게 받았는데요. 수은이는 철수에게 열쇠를 전해주었고 철수는 그것으로 문을 열었다. 그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무슨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자, 열쇠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저 문장 그냥 특이성 없이 그냥 읽었을 때 금방 이해가 되시죠? 되게 금방 떠오르고 아, 열쇠 주니까 이걸로 뭐 문 열었단 말이겠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이 뭘 기술하고 있냐면 열쇠를 싣고 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전달을 해준 겁니다. 이런 열쇠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트레일러로 싣고 오는 경우에도 이 문장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 문장을 썼을 때 누가 지금 열쇠 크기가 이 정도고 이거 트레일러 옮겨야 되고 그래서 이걸 뭐 전해주고 이런 게 잘 안 떠오른다고 말입니다. 안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열쇠 크기가 어느 부분이라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대강 정하고 있는 그 근거는 뭡니까? 어디서 많이 보고 들은 것을 생각하시겠죠? 대체로 사람이니까 이 부분 크기의 열쇠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것을 통용 의미라고 부릅니다. 커런트 미닝이라고 그래요. 자, 커런트 미닝을 누가 정해줍니까? 커런트 미닝을 정하는 가장 큰 팩터가 뭘까요? 우리의 몸 사이즈입니다. 현재와 같은 몸 사이즈가 커런트 미닝을 정해주는 가장 원형적인 팩터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이 문장이 무한한 사이즈의 열쇠를 가리킬 수 있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특별한 제약이 없을 때 현재 우리 몸 중심으로 가장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죄송합니다. 그 정도 크기를 우리가 떠올리고 일상적으로 쓴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 사이즈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경계하고 싶은 이론은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론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뭐 텍스트 해석은 컨텍스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론이 최근에 거의 뭐 강하게 유포가 된 것 같은데 이 아무 조건 없이 텍스트의 의미가 컨텍스트에 의해서 정해집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무제약적 맥락이론입니다. 그것이 뭐 다른 조건 없이 그냥 그 말을 하게 되면 이 이론이 필연적으로 어떤 역사를 부닥치게 되는가. 야, 텍스트의 의미는 맥락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텍스트하고 컨텍스트를 구분할 때 구분은 유일하게 하나죠. 컨텍스트를 제외한 모든 것이 아주 텍스트를 제외한 모든 것이 컨텍스트가 되죠. 그러면 실제로 맥락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뭐예요? 텍스트가 커지면 맥락이 줄어지고 텍스트 작아지면 맥락 커지고 무제약적으로 컨텍스트를 설정하게 되면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이즈를 뭐가 정합니까? 텍스트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시대 버린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동원해야 하느냐 하면은 과연 텍스트 해석에 동원되는 맥락의 사이즈가 어느 부분인지를 설정하지 못하면 이 이야기는 하나만 같은 얘기라고 말입니다. 컨텍스트에서 결정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의미가 없어요. 왜? 컨텍스트가 뭐라고 결정이 되는데요? 텍스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텍스트를 제외한 모든 것이 컨텍스트니까. 그러면 컨텍스트라는 것은 반드시 이 텍스트 해석에 어느 폭까지 개입이 됩니까? 이걸 정할 때 바로 앞전에 보셨던 이 설의 통용 의미처럼 아, 대체로 개입되는 컨텍스트 폭이 어느 정도나 될까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이 사이즈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것도 뭐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텍스트의 의미는 컨텍스트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설명력이 현저히 떨어진단 말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언어에 대한 시각을 갖고 의사소통을 자, 언어는 그 기표체계라는 이해, 기호적으로만 우리에게 그 사용된다는 그런 몇 개의 태조를 토대로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일단 첫 페이지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객관적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은 아닌 것 같다고 말입니다.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누구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그 의사소통은 내용이 뭡니까? 정해진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옮겨가고 이 문제가 아니고 협력할 겁니까? 비협력할 겁니까? 저는 이 문제라고 봅니다. 의사소통 문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예단할 때마다 여러분은 실수하시는 겁니다. 내가 틀림없이 알 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거는 100% 실수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뭐 지향성을 가진지 내가 안다라고 만약에 100% 믿으시면 그건 100% 실패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에 따르면 누구도 그것에 직접 접속해서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모든 것은 우리 기호적 해석, 이 사람의 표정, 몸짓, 동작, 언어 이런 것들을 기표로 삼아서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해석의 본성은 뭔가? 기호적 해석이라고 말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해석입니다.